드디어 대물송어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지금 기와에 도착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역시 기와는 이렇게 물이 많을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저 위에 양식장이고 지금 여기가 양식장 바로 아래 포인트예요. 물론 지금 얼마만큼 물고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너무 가물어서 물고기도 아마 뽑혀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해보고 결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이더를 입고 들어왔어요. 원래는 가이드삭스 신고 들어오려고 했다가 얼어줄 것 같아가지고 레이더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고기들 어디서 나타날지도 몰라요. 아무래도 밑에서 물론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글쎄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이죠. 너무 힘들어요. 지금 물살이 굉장히 거센 상태고 아까 한 마리가 한 40 좀 넘는 녀석이 한 마리 올라왔는데 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살 때문에 좀처럼 끌어낼 수가 없었어요. 지금 여기는 이제 양식장 꼭대기인데 이게 수심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지금 제가 걸어보려고 했었는데 굉장히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물살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빠른 물살에서는 본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얼른 나가셔야 돼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도와주질 않네요. 저 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왜 주말에 왜 공사를 하는 거야? 또 왜 들어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드디어 대물송어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와, 파이팅이 엄청났어요. 예전에 만났던 그 녀석 같아요. 근데 그때는 털렸고 오늘은 드디어 만났습니다. 와, 최고. 최고. 아주 환상적입니다. 역시 이곳은 기와는 대물 아니면 진짜 조그만 녀석들 뿐이에요. 이렇게 한 손에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자, 그럼 놔줘야 되는데 잘 가라. 여기 기와는 물이 있으면 아주 좋은 상태가 됩니다. 진짜 물고기들이 어디 숨어 있었다가 갑작스럽게 터져 나온 듯이 사방으로 물고기가 퍼져요. 저는 지금 이제 피시폰드
방수팩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물이 많은 날에는 방수팩 있어줘야 됩니다. 다 젖어버려요. 여기 포인트는 저 아래에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지금 물살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끊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쪽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갑자기 깊어지는 곳을 잠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웨이더는 허리 벨트 꼭 착용을 해주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와, 지금 물살 엄청 심합니다. 자, 저기 지금 제가 봤을 때 들어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큰 녀석이 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커요. 40이 넘습니다. 반갑다. 정말 이 빠른 물살에 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트로 던졌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 기회의 장소인 건 분명합니다. 비가 와서 아주 좋은 하루였고요. 오늘 짧은 구간에서 아주 좋은 족발을 많이 봤습니다. 아주 큰 사이즈 녀석 두 마리 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일단 물살이 너무 거세서 쉽게 웨이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밑에서부터는 올라올 수 없어요. 만약 지금 온다면 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망을 주지 않는 기화입니다. 이상 플라이 플라넷이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